자, 짜잔. 인천공항입니다. 2터미널.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신이 너무 없네. 지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될 것도 없고. 공항 조금 일찍 와서 저녁도 좀 먹고, 라운지 가가지고 일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다문 닫고, 일단 밥 먹을 때부터 찾아갈게요. 너무 배고파. 출국 전 마지막 식사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이런. 세상에. 지금 체크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체크인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체크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여기서 체크인을 할때그 코로나 그 영문 음성 검사한 거하고 그리고 패신저 로케이터 폼을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실 때두 서류를 다 챙겨 오셔야 돼요. 이렇게 조용하다니 코로나가 맞아. 오랜만에 스티콜 공항에 왔네요. 저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먼저 히트 공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환승하는데 진짜 이거 케이오스 케이오스 딜레이가 엄청 됐고 그 패신저 로케이터 폼하고 음성 확인서 확인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원래 벌써 비행기가 떴어야 되는데 암스테르담에 도착해가지고 이리트로 나왔는데도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비행기 도착하고 1시간 만에 입국 신고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샵도. 우와, 영국이다. 코치를 예약했어요. 아까 암스테르담에서. 그래서 11시에 코치를 타고 이제 제가 자가격리를 할 숙소가 있는 브라이튼으로 갑니다. 다른 분들 혹시 코치를 예약하실 분들은 히드로에서 예약을 했다면 터미널 2, 3 모두 돼 있는 곳을 두고 예약이 잡힐 건데 그게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이에요.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으로 가시면 됩니다.